자, 오늘 할 게임은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. 진짜 많은 고민 끝에 숙제를 받았습니다. 아시죠? 원래 잘 안 받아요, 제가. 로하기도 바쁘거든. 근데 이번에 숙제 받으면서 회사랑 지금 연락을 했는데 회사 관계자분이 로스타크를 하시는지 계속 뭐 이거는 비아키스 같은 거고 이거는 로얄 크리스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 약간 좀 우욱하더라고요. 게임 좀 보니까 뭐 게임이 좀 괜찮은 것 같아. 좀 전반적으로 좀 생긴 것도 좀 괜찮아 보여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찍먹을 해보게 됐습니다.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. 일단 게임창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직업이 4개가 있네. 검술사, 레인저, 학자, 궁예가. 사실 딜보다는 검사가 조금 이뻐 보이거든? 검사로 한번 해봅시다. 검술사 버서커. 최근에 내가 또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버서커로 한번 가서 한번 해보죠. 이번에 광고를 받으면서 운영자님이 하시는 말이 100일 이벤트라고 이벤트를 하는데 이게 좀 많이 퍼지나 봐요. 근데 이게 오픈도 아니고 왜 하필 지금 받았냐고 물어보시면 저 이 게임 하는 유저 사이에서 언제 출시하냐 계속 물어봤던 스파이더 릴리라는 정령이 이번에 나온대요. 이번에 걔가 성능이 좀 괜찮나 봐. 이번에 그거 뽑아서 달린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보는 게 좀 낫지 않나 해서 이 타이밍에 제가 광고를 한번 받아봤어요.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됐고 한번 좀 해보죠. 메인 스토리는 그냥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동되네요. 이게 너무 수동이면 또 피곤하거든. 이런 이동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자동이 낫긴 해. 게임을 진행하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게임 자체 컨텐츠는 한 50레벨에서 60레벨 정도면은 다 오픈이 된대요. 보통 한 55분가량? 1시간 정도? 메인 퀘스트만 따라가면은 그 정도는 금방 찐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게 맞는지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. 스킬이 생각보다 많구나. 근데 이거 보니까 나중되면 왔다 갔다가 되나 보네. 지금 내가 일단 처음에 검술사로 시작했지만 서브클래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나 봐요.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정령이라는 걸 받았어요. 정령 조각을 모아서 합성을 하니까 꽃의 정령이라는 걸 획득을 했어.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이리스 정령에 방금 얻은 정령을 넣으면은 승급이 되는 거네요. 승급이 되면 지금 이 정령의 전투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르고 이런 식으로. 아 이런 재료들 지금 경험치랑 그냥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랩업이 되네요. 이런 식으로 전투력이 계속 오르는데? 뭐야 이거. 이번에 스파이더 릴리라는 정령이 나온다 했잖아요. 정령 종류가 좀 다양한가 봐. 아 스킬을 좀 빨리 배우고 싶은데. 옆에 DPS도 나오네. 데미지 통계 저런 게 좀 나와야지 내 캐릭이 얼마나 컸는지 좀 알 수가 있겠지. 레벨 13이 되니까 탈 것을 받았어. 이거 약간 나랑은 좀 안 어울리는데 너무 귀엽긴 하네. 다른 거는 좀 종류나 볼까요? 뭐 날아다니고 드론인가? 오 이건 되게 좋은 건가 보다. 무슨 탈 거에 속성 뭐 이렇게 달려있네. 고구마로 가. 자색 고구마. 고구마로 가. 뭐야 왜 보여주면서 이제 이걸 이제 내놓는 거야? 올게 왔구만. 일단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천장이 있습니다. 지금 한번 뽑아나 보죠 일단. 그런 말 하실 거면 돼요. 간다. 이런 건 좀 내가 운이 없던데. 아. 뭐야 뭔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노란빛이 두 개다? 떴냐? 오 씨댄 얘는 뭐야 육성이야? 이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한번 볼까요? 아 승급의 재료가 똑같은 게 들어가니까 전투력 팍 올라버리네. 바로 26,000 찍어버리고요. 오 퀘스트 깨고 보니까 신성 인장이라는 게 해제가 됐네요. 아 계급 뭐 그런 비스무리한 건가 보네. MMORPG는 약간 내 캐릭이 어느 정도 지이다 어느 정도 입지다 좀 이런 게 있긴 해야 돼. 오 레벨 21이 되니까 생활 스킬이 열렸어요. 아 이것도 무슨 광물키 같은 채집 컨텐츠 있나 보네. 아 방금 캔 광석으로 장비 재련 승급 재료 만드나 보네.
중급 무기 강화 가루. 아, 해당 부위의 강화 레벨은 새로운 장비에게 계승할 수 있습니다. 아, 이건 파괴가 없네. 그러니까 이 무기 자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끼는 이 슬로칸을 강화하는 거네. 그러면은 이거 강화할 때, 아, 이 장비 먹었을 때, 아, 이 장비를 좀 강화해야 되나, 좀 이런 것보다 그냥 무지선 강화하면 되네? 그냥? 재료 있을 때? 뭘 계속 퍼준다잉? 오, 강화재료 주고요. 이제 밑에는 저기를 유료네. 뭔 근데 85% 세일을 하냐? 85% 세일 할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싸게 팔던가 라고 하면 안 되겠죠? 광고니까요? 바로 아까 먹은 프림로즈 메테오 한번 갈겨주고요. 아니 수바 야 프림로즈가 나보다 세면은 이거는 이 녀석 좋은 친구네. 대충 요렇게 딱 1시간 정도 하니까 지금 레벨이 49레벨이에요 지금까지 기본적인 컨텐츠도 한번 다 해봤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봐봐야겠어요. 이게 광고잖아 지금. 그래서 광고니까 운영자님이 다 해봐라고 레벨업을 좀 해놓은 계정을 주셨어요. 지금 그걸 한번 들어가서 그 아까 처음에 말했던 스파이더 릴리 옵션이랑 좀 전반적인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. 일단은 계정을 한번 들어가 봤고 캐릭 레벨은 139레벨입니다 와 이 계정은 무슨 전투력이 무슨 74만이냐? 일단은 전투부터가 좀 스케일이 다르긴 하네. 스파이더 릴리 한번 써볼까요? 생긴 것부터가 귀여워.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. 일단 생긴 것부터가 스파이더 릴리.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거야? 스파이더 릴리 같은 경우는 신성이죠. 4초 동안 기절을 거는 유령 계열하는 액티브 스킬이 있어요. 한번 써볼까? 와우 이펙트부터가 오 엄청 센데? 이런 식으로 기절 걸어. 야 몹이 기절 당기도 전에 뒤져버린다 야. 이것이 자연의 힘이에요. 와 개대박. 방금은 궁수였고 한번 법사형도. 체스트넛 로즈 정령 스킬이었거든? 되게 멋있네. 뭔가 전체적으로 하드하지도 않고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사실 오픈 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될 게임이 100일이라고 그동안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쿠폰도 주거든. 대소문자 주의하시고요. 대문자 L 그리고 소문자 EONE 숫자 100 입력하시면은 다양한 상품 한번 주니까 꼭 쿠폰까지 사용해서 이번 100일 이벤트 가볍게 한번 들어오셔서 어떤 게임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재미 붙이면 롱런 해보는 또 게임 운영자가 공식 라운지에서 진짜 불철주야로 댓글 달아주고 그냥 아주 난리예요. 그냥 믿고 한번 찍먹해보는 그런 기회 가졌으면 좋겠네요. 해서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. 오늘 광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한번 찍먹해보세요.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.